다음에는 나의 세포가 어떤 걸로 나를 돕고 있을 것이다. 공주를 젖어보자, 공주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 먼저 꺼낸 문영태 교수님이 우량왕과 공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너무 재미있어서, 그거 다음에 또 한 번 붙잡아보는 기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로, 우리 윤영태 교수님을, 이혜주 교수님은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에서 과학부를 가르치시고, 사학과, 나오시고, 또 서울대학교, 국사과를 졸업하시고, 우선 대학,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우리가 이 사람한테, 그리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이영준 박사 아시죠? 그분을 유명한 신중이 있어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 예중 그, 우리나라에서 서원 쪽으로는 또, 우리가 있는데, 항상 모시고 싶어 했어요. 너무 그, 한 시간 동안에도, 정말 짧지만, 진행해 주시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왜 또 그래? 두 분이 친구분이셔. 아, 모임내잖아요. 강의 재미없죠, 그냥. 네. 네, 그러면 재미없죠. 아니, 원래 김생이 부탁을 할 때, 윤영 선생은 고려어를 하고, 저는 조선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영 선생이 무용왕을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윤영 선생이 고려시대 전공자. 고려 전공자가 왜 고려를 하라고 백제는 딴 사람, 백제. 근데 윤영 선생하고 동기입니다. 78번인데, 5번, 6번에. 근데 사실 제가 훨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전문가가 하는 게, 무령을 발굴할 때, 무령왕보다 실책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 달 동안, 아마 그래서 우리 연사 돌아가신 연사 한 얘기가 해주나, 네가 아마 무령왕 다음으로 제일 오 있었던 걸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공주를 2층에서 받은 법이 흥이 되는 여러분들과 오늘 조선시대 얘기하는 그런 애정이 있었고, 현실에 정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제가 자산적으로 조선시대 얘기를 해보잖아요. 윤영 선생님 같이 자기 시대 빼고 그냥 백제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백제가 좋긴 좋은데 60년밖에 안 돼요. 조선시대는 500년입니다. 그리고 춘천국에 도청 소재지가 공주에 있어. 그 다음에 도청 오기 전에는 공주 목이었는데, 공주 목은 충청 남북도를 통틀어서 사악의 목. 공주, 충, 청주, 충주, 홍주. 넷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공주가 그래도 대빵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잊어먹죠. 별로 관심이 없죠. 조선시대는. 근데 이제 더 좀 얘기를 하면, 한말을, 예? 한말 일제시대에 가면 도청이 있었던 곳이요. 그리고 대전으로 옮겨가는. 공주가 충청도의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니까 우스갯소리로 들으면서, 근데 이럴 때는 못 들으니까, 가명이라는 게 도청, 도잖아. 도청 소재지가 가명이거든요. 근데 도지사를, 지금은 도지사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는 뭐라고 불렀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 많이 대답해보세요. 도지사, 조선시대. 관찰사. 관찰사. 오! 또. 관찰사 끝이에요? 사또 관찰사. 사또는 고을. 시간이 고을사. 목사. 문화를 하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김선생이 자랑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약간. 관찰사가 있잖아요. 관찰사가 있고, 감사가 있죠. 감사가 도지사죠. 감찰사가 감사예요. 순찰사가 있어요. 순찰사도 도지사. 순찰사, 관찰사, 감사. 그럼 이게 감이 와요? 한자를 물론 생각을 못 알았으면 되게 그 감옥이 있다. 감사? 돌아다니면 보는 게 감사죠. 순찰사? 돌아다니는 게 순찰사죠. 관찰사? 돌아다니면 관찰하는 거죠.
조선시대 감사들은, 도지사들은 조선총리에 계속 돌아다녀. 1년에 네 차례씩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돌아다니면서 시장 본수들을 평가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게 관찰사와 순찰사입니다. 그래서 도청의 인원이 지금은 500명이면 1000명이라면 조선시대는 50명입니다. 왜? 말 타고 따라다니면서 공주에서 이틀 있다가 공주 목사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홍성원까지 평가하고 천안까지 평가하고 천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58개 공이니까 충청 남북도를 다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다니면 세 달이 금방 가요. 그래서 도지사라고 하지만 도와주고도 좋고 계속 다녀야 되기 힘든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시장 분수에 점수를 내기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일어나고 막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지사는 행정을 책임지고 한 군데 중심을 잡고 관할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관찰사, 순찰사, 감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관찰, 순찰, 감사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앉아있고 시장 분수가 보고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청 소재지를 쫙 처음으로 정한 게 공유입니다. 이게 처음,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공주를 처음으로. 그래서 메인을 갖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조선 전기의 공주하고 조선 후기의 공주는 차이가 있죠. 조선 전기는 사계 목 중에 하나인데, 물론 사계 목 중에 으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었겠지만, 혹시 이제 조금 그런데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러면, 사실은 내가 여러 번 와가지고 여러 번하고 대화를 했어야 돼. 제가 굉장히 잘난 척은 역사 문화 많이 아는 사람인데 부르지도 않더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데 이 얘기를 좀 건지는 이유가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역사 기록을 보면 공주 충청도라고 불리는 게 많을까요? 충청도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공주사. 나쁘죠. 왜 공주가 안 들어가요? 저는 사실 충북 사람이에요. 청주 사람이에요. 충청도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충청도랑 좋아요. 근데 공주 사람도 이걸 싫어해야 되는데 절대 안 싫어하거든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충청도의 이름이 충청도가 아닙니다. 충청도, 공청도, 홍청도, 공홍도, 홍청도 네 개가 돌아갑니다. 공주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자로 빼. 충주에서 문제는 석자로 빼. 홍제. 그래서 공홍도, 공청도, 충청도, 충홍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골고루 돌아가면 일반적으로 아는 건 충청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집에 다는 못할 거예요. 분량을 내가 원고를 자세히 써놨는데 혹시 제 강의를 듣거나 관심 있는 분들인데 지금까지 조선시대 공주에 대해 너무 몰랐다. 조금 알아야겠다. 시간 앞에 보세요. 그런데 큰 틀에서 지금 목차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다는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 조선시대 전기에는 공주 목이 있었다. 이게 요즘으로 하면 시예요, 시. 그리고 이제 가명이 있을 때는 도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 도, 군. 요즘 같으면 시가 있고 군이 괜찮아요. 조선시대는 군수, 현감, 그 다음에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데는 목이고 현감이 있는 데는 현이고 군수가 있는 데는 군이고 차이가 있고 현감도 현감하고 현령하고 있어서 수준도 다르죠. 여기서 약간 수준이 작은 데는 감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군수는 한국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그걸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들어가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라는데 그리고 이제 인조반정일 때 그때 공주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그렇지 쌍수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인절미 축제하죠? 인절미 난 그것도 믿을 수 없는데 금격을 못 알았다. 요번에도 금강단에서 인절미 해먹었거든? 그 인절미 공주의 통일신라 고려시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인조가 아니면 저 임진왜란 때 광해군 거기서 피난 와가지고 그 인절미 먹었다. 그러고 인절미 먹었다는 왕이 목을 꺾어서 혹시 그냥 거지같이 온 거 아닌데 많이 안 돼요. 그때
인조가 여기 올 때 정한 쪽, 광정 쪽에 한 5천 명의 군대가 나와서 파냐나. 공주의 선비 100명이 공나라에서 파냐나. 그런데 거기다 인재를 넣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인조가 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광해군 있죠. 광해군이 그랬는데 공주에 와서 많이 놀 수밖에 없었던 게 공주가 금강과 차령, 계룡산 사이 교통의 요지고 군사의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걷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군산성 자주 가세요? 또 대답하라. 총도 운명해라. 자주 갈 거 아니야. 어디를 가? 졸업하면. 영문사. 영문사 쪽으로 가니까 산성동 마을 공사장입니다. 쌍수정을 많이 갑니다. 아니면 공군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저 위에 가가.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고. 쌍수정을 주고. 많이들 안 가더라고. 누가 봐. 제가 이 학교에 있을 때 전국의 총장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걸어장으로 없지만 총장들을 다 끌고 걸어서 한 바퀴 싹 돌았어요.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터쩍거리고 그러더니 돌고 나더니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렸어요. 한 바퀴 다 돌으면 금강 다 보이고요. 시내 다 보이고요. 그 우금치 뭐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쌍수정만 올라가도 내려오고 말더라.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인조가 공주를 파천했을 때 쌍수정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쌍수정이라는 무슨 유교인데 그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청이 이리 왔을 때 첫 번째 도청 소대지가 공주 사대부고 자리였어요. 아니면 지금 저 위치 공교관 의료 원자리였어요. 어디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 어디 갔어요? 의료원 자리는 공주 목 자리 아닙니까? 공주 목 자리?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보고 했잖아. 대기가. 그게 공주 목, 시장 관사예요, 그게. 도지사 관사는 이쪽에 있습니다. 성화가. 이쪽. 부고 자리. 그러면 부고가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걸 어떻게 생각해? 도청 자리가 계속 옮기다니. 제일 먼저 온 자리가 쌍수정. 그게 처음이야. 거기가 있다가 너무 좁으니까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재민천 변으로 왔다가 비가 오면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150년이 지나서 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고자리로 감흥이 온 거는 한참 뒤에 그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충청 감흥이 여기 있고 행정의 중심지가 돼서 공주가 이제 문화와 행정과 이게 전체적인 중심지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는 충청도의 조선 후기 전기에는 다 다르니까 중심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후기에는 여기가 도청이 되니까 모든 게 결집됩니다. 교육도 제일 좋은 데가 여기고 과거를 해도 우리가 제일 나은 곳이고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공주하면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유명했던 게 바로 한양이고 낙양.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구만 알지 여기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파는 건 없죠. 근데 실제가 공부가 굉장히 강했죠. 그게 바로 여기 감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양원사나 중앙관리가 오면 꼭 여기를 지나가요. 여러분이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고속도로하고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라도와 충청도와 저 제주도를 가도 꼭 공주를 지나가요. 천안산지를 말할 게 아니라 여기 지나가요. 그러면 공주에 와서 여기가 백제의 왕도였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시도만 있고 와서 있고 그래서 공주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써놨지만 조금만 보겠지만 한말 일제시를 되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그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일본은 쳐들어오고 청나라 오고 할 때 어려웠을 때 어디였을까?
재벌로 옵니다. 아니, 전부 다 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네 개 옵니다. 충청도는 해내놨죠? 아니, 어차피 나는 이 선장을 뭐라 해가지고 학생들을 무시해요. 어차피. 학생이라서 마시다. 많이 알면 뭐하러 들어. 근데 충청도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흥분을 좀 처음에는 여기도 치카리기잖아요. 전라도가 셌거든. 전라도가 의병도 많고 농민운동도 많고 경상도는 약간 목늘끼나 산악거리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영남을 조사를 20년 전에 많이 가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 영남의 양반 출신이 자살을 당해. 그 중에 완전히 머리를 딱 상처를 깎고 자기 재산을 전부 돌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와서 탁 사라져.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반대는 뭐가 있느냐. 사회주의 운동으로 북한에 가서 청청도에서 북한에 간 사람은 북한에 가서 주사를 경상도 간 사람은 과장하거나 국장하거나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는 경상도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사실은 지역색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한 말을 했을 때 제일 강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충청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말 이대로 했을 때. 근데 내가 이제 다른 데 가서도 그렇고 학술 얘기를 하는데 흔히 하는 얘기는 동화, 천주교, 의 세 개가 다 강했던 데가 어디냐? 충청도. 어디가 제일 강했을까? 그 다음에 애국 개봉운동까지 개화. 제가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조상님의 월남 이성도 한 사람. 거기는 노골목. 애국 개봉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목물기에 빠지고 서양적으로 돌아준 거예요. 근데 충청도에 그 당시에 약간 지식인 중에 의병 활동을 한 사람이 의병에 활동을 하거나 의병 쪽에 이렇게 손을 든 사람이 20%, 40%, 60%, 80% 얼마 돼요? 충청도 사람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의병 쪽에 손을 많이 들고 나도 의병 할 거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20, 40, 60, 80 중에 몇 프로나 돼요? 60, 80 얘기하는 거 많다는 거죠. 근데 어디 가면 개화파가 많았다고 하고 어디 가면 동학 쪽이 많았다고 하고 어디 가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충청도는 보니까 골고루 다 있어요. 동학도 우리가 무지 세고 근데 동두에서는 지전적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충청도에서 차안도 조회하고 동학이 무지 세고 그러면 천주교는 어때요? 천주교 왜 교황 예언까지 옵니까? 여기 끝내주면 돼요. 의병도 그렇고 동학도 그렇고 천주교 개화파로 맞습니다. 충청도가 사실은 19세기만 하는 말 일제시기 되면 다양한 것들 다 우리가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여러분이 아마 나이차가 좀 나는데 저하고 비슷한 연배나 나이가 한 60대 후반 되는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개화파 위정척사파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어요. 개화파, 위정척사파, 동화 셋 중에 어느 걸 제일 좋아했어요? 개화파. 개화, 위병, 동화. 우리 때는 전부 개화였어. 개화를 해야 근대화. 우리가 빨리 근대화를 해. 그래서 개화파가 참 멋지긴 해요. 결국 전부 개화파였어. 그런데 제가 교수를 좀 빨리 해서 80년대 했는데 80년대 초반에 학생들 등록을 하고 초반에 나온 게 뭔지 알아요? 대난, 칼. 완전히 동화. 그러니까 민중은 그게 세입니다. 그러더니 80년대 말 90년대가 되면서 달라져.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에서 제대로 보면 개화가 좋으냐, 미용적사가 동화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세 개가 합쳐 있는 것이 사실은 한반 일제시대 문제점. 그래, 그게 다 합쳐지는 게 언제? 3.1운동 때 33인 중에 천주교 신자, 다 들어가잖아. 감이 오죠? 네. 군도 들어가죠. 다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편가를 안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걸 했던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공주 역사를 보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윤영 선생님이 옹진시대, 백제시대 했으니까 뭐 제일 중요하고 아마 백제 역사를 얘기할 때 어디 가서 자랑할 때 백제, 옹진백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딴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뭐 당연한데 언제는 통일신라 고려시대 때는 공주가 왕따를 합니다. 누구한 청주세력, 신라세력. 그건 백제세력이잖아요. 그 여기에서 김원창의 반란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김원창의 반란이 여기 공산이에요. 김원창이 왕족이고. 근데 경주가 왕관 붙을 때 여기 와서 반대편을 끌어안고 달라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성에서 유명했던 명학소양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민의 반란. 명학소양안은 공주부 공격. 이런 게 바로 공주가 갖고 있는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엔티적인 그런 야당적인 성향이 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의 전 대표적인 곳이었으니까 백제 때는 당연히 좋았죠. 그런 게 그 조선시대가 오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중기에는 공주목이라는 행정의 중심으로 독립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 2페이지를 봤어요. 거기 보면 충청도에 54개 시장 도서가 있어요. 여기 보입니까? 그 중에 관찰사가 1명이고 목사가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이제 충주, 청주, 공주, 축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국에 제가 공주 여기 한옥마을에서 회의를 하면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을 할만하니까 잘난 척하고 갔어요. 갔더니 전국에 축자 들어가는 도시에 공무원들이 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방위를 듣는데 그 중에 딱 이제 거는 게 누구냐면 흥성 공주. 홍성을 안 쳐줬다고. 홍성에는 말이잖아. 왜 뺐냐. 홍성이잖아. 주자들 공주, 청주, 충주, 상주, 전주, 광주 다 주자만 들어왔는데 홍성을 왜 껴주냐. 원래 홍성이 홍주야. 그럼 홍주라고 불러. 이게 지금도 싸워요. 홍주로 바꾸죠. 그러면 결성하고 합친 거예요. 홍주 결성. 홍성의 홍자로 결성의 홍자. 그 결성 사람들이 성자를 빼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주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고 그 다음에 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도에 공주와 흥주가 있고 좌도에 충청 좌도잖아요. 충청 좌도. 감이 와요? 네. 충청 좌도, 충청 우도. 임금이 서울에서 내려다보면 이쪽 충북이 좌도예요. 이쪽이 우도였다고. 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전라도에 가면 해남이 우수형이고 여수가 좌수형이고 임금이 보고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우선 여기 이제 홍주 공주가 사주의 사목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주에 관할된 분수와 분과 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페이지 위에 써놨어요. 그래서 공주가 관할하는 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임천, 한산, 전이, 정산, 은진, 해덕, 진장, 연산, 리산, 리산이 노성이고, 부여, 석성, 연기. 이거를 공주가. 나머지 충청도는 충남은 홍성이에요. 홍성이 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저, 누구죠? 고지사 했던, 이런 연기 세종, 세종. 아니, 이상하다. 신대평 지사가 여기 공주사람 직계예요. 그래갖고 투표를 할 때 홍성하고 붙어가지고 결국 넘어가고 도지사 죽었죠. 이거 싸움. 근데 그게 바로 홍성, 홍문주와 홍문주. 그래서 이 네 지역이 이제 이따 쭉 건드릴 거고 사실 천주교 신자들이 잡아다가 죽일 때가 바로 네 개 주. 그 천주교 신교 성지가 다 있어요. 홍주, 청주, 공주, 충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그게 그래 그 부분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진정제라는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건드려 놨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임신단한테 유명한 의병장이고 금산정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한국에 여기 써있죠. 중요 중동 조원이죠. 관심 없죠? 중동 조원 공부하는 사람들 남자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중공 조원이 공주하고 인연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뭐가 있을 거예요? 써놓은 거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여기 교육과도 공주목. 그래서 여기 와서 다 들고 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웅진단쪽으로 금강에 가서 거기서 깃발을 틀어요. 누가, 조원이. 야, 니들 나한테 배웠지만, 이럴 때 우리는 의병을 죽더라도 나라로 싸워야 돼. 여기서 발병하냐. 그래서 거기서 고위를 해. 그때 공주 사람이 그냥 많이 들어오고 죽은 사람이 다 몰려오고 그래서 분단을 했어. 그 글이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써있는 공주별한테 이제 중공 조언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 그 3페이지에 가서 기의식, 의병을 일으킬 때 용진에서 용당, 용진 용당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싸워라. 왜 우리 가서 구해야 되냐. 목숨으로 싸워라. 이렇게 하면 글이 딱 나와. 그게 바로 우리서 하나가 됐어. 여러 가지 재밌는 것 같아요. 공주가 그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란 때,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일본군들이 막 들어올 때, 명나라 장수들이 명국 성장기라는 게 그건 아세요? 예, 공산성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저 위에, 쌍수정 말고 저 위에 보면, 네. 거기 임주각도 있죠. 네. 그 뒤에, 거기에 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니, 쌍수정이 있는 거. 그 뒤에는 좀. 그래서 거기서 세 장수가 이제, 그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왔던 공주에 주둔했던 세 장수의 귀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비율을 나이든 분들 아니라 그 비율이 원래는 일본 일제시대 일본을 포괄하는 그룹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치면 한국 저 동주 사람들 세우지는 비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나쁘니까 그 비에 있는 외자나 일본 나온 그걸 다 쪼아내고 그러다 그것도 막 양이 안 차니까 그걸 갖다 금강에다 묻어 끼웠거든요. 버려버려. 그 우리가 그걸 찾아다가 문화원 쪽에서 다 다시 올려요. 거기 가보면 칼자국이 나거나 총자국이 나는 게 있고 부서진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갖다 세운 게 바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망인사은비, 임재비, 유격장, 남종독 이런 세 개가 있는데 그거 관심들이 별로 다음에 일단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정유재란이 끝난 다음에 충청 담양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공산성을 다시 막. 그래서 지금 공산성은 100개 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100개도 있지만 위에 거 전부 있다가 지금 여러분 자료에 3페이지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조가 오기 전에 그 작업을 한 거고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그걸 쌓았던 사람이 이제 지금 이거는 그 이런 얘기지만 전에 쌓았던 사람인데 그게 솔씨. 그래서 그 사람이 송흥주라는 사람인데 4페이지에 밑줄에서 송흥주사라는 공주 목사가 이거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표창장을 내리면서 그림까지 그려줬어요. 그게 있으면 송흥주 목사. 그것까지 있는 게 바로 이 그런 것도 한번 3절로 가라고.